안녕하세요.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시간입니다. 제가 8월 13일 날 부산의 바마, 부산 국제 화랑 아트페어에 갔다가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3일간 그 중요한 신문의 미술 기사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국민일보의 손용옥 미술문화재 전문 기자죠. 오피니언란에 손용옥의 컬처 아이에서 코로나 공공미술 흉물 안 되려면 해서 요번에 추경에 3,469억 원을 확정해서 이 가운데 759억 원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합당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자치단체 간의 8대의 매칭 펀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948억 원 정도가 된다 했는데요. 이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까 걱정스럽다라는 이런 우려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용옥 기자는 무엇보다도 촉박한 마감 시한은 기존의 공공미술 분야에서 오래 일한 공공미술꾼들이 뽑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우려를 하면서 공모전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지자체에만 맡길 경우 시장이나 군사막에 작가 선정에 좌지우지될 이런 위험이 크다는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체부가 문화예술원과 협력해서 공공미술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범 씨, 디자인 평론가죠. 최범 씨는 중앙일보 오피니언란에서 천박한 도시와 한국의 근대화에서 품격 없는 한국 도시들, 천박한 근대화의 삶을 올해 새마을로 50년이 되는 해이고요. 성찰적 근대화가 요구가 된다 해서 새마을 운동 50주년이 되는 올해야말로 진정한 한국적 의미에서 성찰적 근대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김민 기자는 좀 색다른 기사를 썼는데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칸진스키보다 먼저 추상화를 그린 아트 클림트 열풍이 국내도 상륙하나 이런 타이틀로 해서 했는데요. 이 스웨덴 여성 작가 힐마 아프 클림트는 1862년에서 1940년에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가 크게 열렸고, 이 전시는 노르웨이, 스페인, 덴마크를 거쳐 독일, 베를린까지 순회하며 100만 명이 찾았고, 국내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 이 클림트의 미래를 위한 그림이 개봉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작가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크게 소개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런 미술가인 것 같습니다. 전시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한겨레신문의 노영숙 기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전쟁 70주년하고 관련된 전시죠. 그래서 낯선 전쟁, 말끔해도 살인도구, 국내에 50여 명의 260점을 모아서 각종 포탄 실물 크기도 재현을 했다 해서 그 아이웨이웨이 그림하고 또그 벽지에 붙어있는 이런 것들이 폭탄이 실물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그 시티지 재현 작업, 또 옆에 이런 것들이 벽화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티지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이렇게 심도 있게 썼습니다. 경향신문은 아트선체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그 이미래 까미요 앙록 돈손필의 개인전을 묶어서 숨 쉬는 내장 일주일한 시간 지워진 얼굴
색다르고 신선한 세 가지 경험. 화제를 모았던, 논란을 일으켰던 그 조용남 씨. 대장 논란 무죄 확정 조용남. 이제는 당당하게 조수들 뽑아서 대대적으로 작업을 하겠다. 4달까지 그 충남 아산 갤러리에서 개인전 한다. 현대미술에 이런 방식이다.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 기사는 한국일보의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한겨레는 광복 75돌 기념일인데 독립이 맞습니까? 되묻는 이유. 그래서 이 구로 구민회관에서 열리는 특별기획전. 그래서 개인소장, 독립운동가 희귀 유목 이런 것들이 전시됐다고 그 김경애 기자가 썼습니다. 수원에서는 일제강점기 부국언에 걸렸던 괴종시계를 80년 만에 공개를 했다. 해서 수원시 팔달구 한교류에 있는 수원구 부국원에서 기증유물 특별전 회귀 제자리로 돌아오다 전시가 열리는데 그 유물 2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그 박물관 미술관 주간이 선포가 됐고요. 그래서 곶자왈 미술관 거리에서 거리 박물관 일상을 위로해다. 그래서 그 박물관 미술관 주간에 테마 여행 프로그램 이런 거를 서울경제신문에 조상인 기자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메트로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도심에 몰린 미술 박물관 문세권 사세요. 이 얘기는 문화시설에 가까운 곳을 얘기하는데요. 이 미술관 박물관이 종로구에는 54곳, 용산에는 12곳, 강남에는 11곳이 있고, 금천이나 양천, 중량구엔 한 곳도 없어서 서울시의 취약 지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입니다. 헤럴드경제는 고종이 하사한 가장 오래된 태극기에서 고종이 대니에게 하사한 태극기, 이게 등록무자재 제382호입니다. 이거를 이 태극기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8월 14일 신문은 노영석의 시사문화제에서 노영석 씨는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죠. 지금 한국근현대 서예전. 거기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해강 김기진의 그 붓. 길이 180cm, 말총 수백홀, 금강산 구룡폭포 거대 암벽 글씨 미륵불 희리륵 해서 그 붓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전시하고 관련된 기사인데요. 그 성공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김강룡 씨 전시죠. 50년간 벽돌만 그린 김강룡, 나만이 할수 있는 예술 작업이다. 그래서 성공미술관에서 반세기 해고전, 물감 대신 모래, 돌가루를 활용을 했다. 문화일보의 장재선 기자가 썼습니다. 같은 김강룡 전시 기사인데요. 매일경제신문의 전지현 기자는 헤드라인을 독재 맞선 잡초, 모래로 그린 벽돌, 50년 화업이 한 곳에 모였다. 성공미술관에서 김강룡 해고전 70년대 시대적 아픔을 담았다. 세계일보의 김혜진 기자는 지금 대구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그 젊은 작가들의 전시죠. 새로운 연대전, 코로나로 무너진 일상. 위로 긍정의 에너지를 얻다 해서 코로나 주제 사진 영상 설치 작품들이 선배했다. 새로운 삶의 가치와 공감 공존의 의미를 제시한다.
조선일보는 광복 75주년 독립이 맞습니까? 전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박열, 이상설, 유목 등 100점이 소개된다. 어떤 위험에도 생애를 끝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이 전시를 구로 구민회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 전시를 소개했습니다. 국민일보도 현존 가장 오래된 데니의 태극기 특별공개. 이번 장마로 인해서 문화재에도 굉장히 큰 피해가 많죠. 50일 폭우에 문화재도 못 지켰다 해서 한겨레신문은 천연기념물 보물들 이 전국에 47건이 훼손이 됐다. 단양 온달산성 성벽 무너지고 일부 붕괴 조짐. 이 내용을 실었습니다. 책에 관련된 신간을 소개합니다. 한겨레신문은 제키 베네시 지역구 김다운이 옮긴 화가들의 정원, 영혼이 정원사인 이들을 위하여 이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조선가라는 책인데요. 이 정광씨가 지었고 김영사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들의 망향가. 또 밑에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한국의 산사의 진수를 만난다 해서 한국의 산사 세계의 유산 지수환 씨의 책을 이렇게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문화일보는 예술가의 편지에서 김강원 씨가 지은 이 책인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유튜브에서 이미 한번 책을 가지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조선가 정광 씨가 지은 이 책을 두 권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토요일 신문인데요. 서울시립미술관의 백지숙 관장이 매경 춘추의 허구의 힘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시각적 픽션으로 간주하는 미술에서도 기록과 자료가 갖는 힘은 막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진화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아카이브는 더 이상 소수에 접근하는 원본의 희귀성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중이 동시에 접속이 가능한 자원으로 재구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023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 아카이브를 나는 이런 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로 해석을 한다. 여기서 잠깐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지난번에 발표할 때는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 그동안은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으로 얘기가 됐었었죠. 이것이 그 명칭으로 해서 2021년 내년 연말에 개관을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백지숙 관장은 2023년 개관을 앞두고 있다. 2년간의 지금 차이가 지고 있는 상반된 개관 연도입니다. 국민일보는 전시 기사로 지금 대구 리안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의 추상화가 3인 전시죠. 행오버 북이전 이 전시를 썼습니다. 조선일보사가 매년 주최하고 있는 아시아프 올해는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에 열렸습니다. 이 전시를 마감하면서 물감 묻은 내 손,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아시아프 시상식에 최고상의 최청훈 씨등 8명이 수상을 했고 인도의 작가가 처음 외국인 수상자로도 탄생을 했다 해서 이 기사가 나왔고요. 그 밑에 기사로는 체육관 건물이 아이들 인생 바꿀 수도 부부 건축과 생존기를 펴낸 이승환 전보림 아이디어 소장의
이야기인데요. 공공건축이 나라의 수준을 좌우한다. 조선일보는 지금요 갤러리웅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나라 유럽 진출화가 1호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배운성 전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매주 큐레이터 김지연 씨가 경향신문에서는 김지연의 미술수화는 선택해서 지금 그 배운성 전시에 나와 있는 배운성의 모자를 쓴 자화상. 한겨레신문의 그 오피니언란에는 그 미술사학자고요.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이준 교수가 노란 점퍼와 분홍 원피스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얼마 전 여성 국회의원이 분홍 원피스를 입었다가 논란이 됐던 거 하고요. 그리고 노란 점퍼는 우리가 그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 요새 그 코로나에 대한 거를 계속 발표하면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이 입은 그 노란 점퍼, 이세개 대한 거를 대조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미술평론가 홍지석 씨가 김복진 미술상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서울경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신간하고 관련돼서 내 책을 말한다. 조선일보에서는 황윤 씨가 일상의 고고함, 나 혼자 백제 여행. 조선일보 아 주말에서는 본인의 그 수집을 가지고 이번에 책을 펴낸 30년간 1만 점을 수집한 역사 수집가 박건우 씨 얘기를 다뤘습니다. 1945년 당시 일장기를 재활용한 태극기 광복의 환희를 봅니다. 이책 자체가 화제를 모았지요. 이건 지금 프랑스 파리인데요. 그 루브르가 이제 북적인 다음날 파리의 코로나 레드존 재지정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모이면서 또 다시 이거는 지금 레드존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반말에 갔었던 이야기들하고 부산 이야기는 제 유튜브에도 올렸고요. 이상 김달진이 3일간 기사 브리핑을 마칩니다. 좋은 주말들 되세요.